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못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네. 우리가 뉴스타트에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절제라는 게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꾸 절제라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못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고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술 먹고 싶은데 뭐요? 못 먹고, 자꾸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그게 올바른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절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에이? 적당히. 적당히. 자,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우리 한 사람 속에는 두 나가 존재한다. 그렇죠? 참나와 거짓나. 진아와 자아. 두 나가 존재한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 안에. 담배 없으면 못 사는 나, 술 없으면 못 사는 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담배도 끊어야 되겠고, 술도 끊어야 되겠어. 이 삼겹살도 끊어야 되겠던데, 삼겹살이 자꾸 땡겨.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을, 이 자유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 자유. 자유를 좋아하는데, 자유란 것을 어느 쪽에서 자유라고 부르느냐. 요게 참 중요합니다. 참나 쪽에서 보는 자유와 거짓나 쪽에서 보는 자유가 완전 정반대예요. 자, 나는 지금 담배를 못 끊고 있다. 술을 못 끊고 있다. 그거는 어느 쪽에서 본 자유예요. 자, 내가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끊고 싶어도 안 끊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나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술 먹을 자유 있다고. 그 진짜 자유예요? 네? 그거는 속은 자유예요. 누구에게 속은 자유예요? 악령에게 속은 자유예요. 너는 술 먹을 자유 있어. 삼겹살 마음대로 먹어. 그 자유를 누려야지. 그 자유를, 즉 악령이 나에게 자유라고 부르는 자유를 누릴수록 나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화낼 자유 있어. 미워할 자유 있잖아. 그건 네 맘이야.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내가 속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VIP세요. 그렇죠. 전화가 찾아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느 회사 회장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그 절제한다는 말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그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먹을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내 몸에 해로운 걸 먹을 자유 그 말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독약을 먹을 자유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데 사용해봐야 그 자유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를 어떻게 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네? 나를 살리는 데, 나에게 생명을 주는 데 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삼겹살로부터 술로부터 네, 이런 모든 건강에 나쁜 걸로부터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만큼 지금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으신 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회에 나가면 자꾸 죽는 자유를 자꾸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실제로는 쑥으로부터는 자유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쑥스러워야 된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이 세상은요, 이게 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이 그거를 다 깨달아야 돼. 자, 오늘은 건강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강식 그러면 자꾸 우리 한국 사람과 이 일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중국만 해도 뭐 그런 이런 개념이 별로 한국보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그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식이요법이란 말은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즉 음식이 약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자꾸 약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 아주 짙어요. 그래서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고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 음식은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몸만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생명만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바꾸면 또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영양소를 다시 보충시켜주면 놀랍게 병이 낫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보니까 이 음식 먹으니까 병 낫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자,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딱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그렇다면
왜 내가 삼겹살이니 막 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걸린 병이 여러분 그 식이요법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뭐 그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게 없어.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주제가 뭐예요? 이 음식만 바꾼 병 낫는다. 라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병난 사람들이 있기는 뭐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란 말이 생기지. 저도 그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면 박사님은 생명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옛날에 서울 시내에서 이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 예. 강의가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신사분이 탁 그 강의장에 들어서요. 들어섰더니 얼굴이 확 해서 아주 그 웃는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제가 참 궁금해서 그 방금 들어오신 분 근데 막 혈색이 아주 좋고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뭐 건강 강의가 뭐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사실은 암 환자였대요. 그래서 4년 전에 그 대장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고생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보기에는 다 나신 거 그때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 다 났습니다. 박사님. 그래. 그래서 그 암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아, 의사를 잘 만나서 낫죠. 의사를 잘 만났다고 해서 그 뭐 항암 치료 받고 수술 받고 해서 암이 깨끗이 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암이 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환자 자신은 지금 의사를 잘 만나서 낫다고 생각해. 그래서 의사를 잘 만나서 수술도 잘 됐고 항암 치료도 잘 됐고 그래서 낫다고 그분은 믿고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믿게? 저분이 암이 완전히 치유된 이유는 저분의 면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낫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잘해도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그 치료로는 암이 치유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치유가 될 수 없는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완전히 지금 치유됐다면 그건 틀림없이 저분이 뭐예요? 면역력이 강해진 거야. 그럼 면역력이 강해진 것은 병원 치료로는 면역력을 오히려 약화시켰지만 저분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지금 저게 낫는데 그렇다면 저분의 생각과 생활에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무조건 의사를 잘 만나서 낫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의사를 잘 만나서 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면역력이 강화돼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의 생각이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거기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면역력이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 물론이죠, 박사님. 그래서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고요. 박사님, 저는 사업수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했다 하면 돈을 번대요. 성공한대요. 예. 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암 진단받는 당시에 사업을 두 가지를 막 동시에 벌였대. 예. 그래가지고 막, 맨날 술 먹어야 되고, 예. 밥도 제때 못 먹고, 예. 밤샘도 많이 하고, 과로하고, 예.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가만 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싶어서 자기가 사업을 정리를 했대요. 정리를 하고 자기 아들에게 다 넘겨줬대. 네. 자, 어디에 변화가 온 거예요? 생각에. 뭐,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구나. 내가 암에 걸리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웃기는구나. 뭐가 돌아온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냐.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러는데,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도 지금 아침에 산에 갔다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라. 그때 점심시간. 아, 그러니 기분 좋습니다, 박사님. 자, 뭐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졌어요? 네,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그래서 나은 거를,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돼서 나은 거를, 이 사람 자꾸 뭐라 그래요? 그 삼성병원 누구누구 의사 선생님 자기를 잘 치료해서 낫다는 거라. 아시겠죠? 자, 그러나 그분은 무슨 뭐 생명이 어떻고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고 진선미가 어떻고 이런 거는 배운 일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바꾸고 현미밥으로 바꾸고 채식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그것만으로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면역력이 강화되는데, 자, 생명이 없이 어떻게 면역력이 강화돼요? 요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생명을 다 줄까요, 안 줄까요? 그렇죠. 예,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꼭 같은 양의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받느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매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는 생명력을, 그 귀중한 생명력을 자꾸 뭐예요? 내가 막는 거야. 그래서 20%밖에 못 받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환경이나
내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게 다 엉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를 주시는데 나는 그 100%를 다 활용할 수가 없어. 왜? 기본 여건이 엉망이니까. 내 삶 속에 기본 여건이 엉망이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 자 건강식해보자. 운동하자. 이렇게 되면 뭐가 향상되는 거예요? 기본 여건이 향상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100%를 주시는 것을 나는 20%밖에 못 받았는데, 자, 음식을 바꾸고, 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40%로 증가하면 유전자가 회복할까, 안 할까? 해요. 그래서 식이요법만으로도 낫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또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식이요법만 하면 이 40%밖에 안 되는데,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야 이게 진리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아 그러네 감동이 되고 이러면 이게 20%에서 몇 프로까지 갈 수 있다? 80, 9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운 변화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상환이 얘기 들었는데 상환이가 뭐 무조건적 사랑 뭐 이해했겠어요? 그 당시 뭐 4살 때? 상환이도 강의 안 듣고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강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그때 강단이 조금 높았어요. 그런데 요 밑에 요 꼬맹이 상환이 가지고 박사님 최고 이랬어요. 강의 듣기 못 들어. 그래도 뭐가 좋아진 거예요? 기본 여건이 좋아지니까. 20%밖에 못 받던 게 이게 40%, 50% 이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스며 있는 그 말씀을 배우고 와 감동받고 깨달음을 말미암아 80%, 90%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유전자가 정말 왕성해져서 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나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나은 건데 우리는 그거를 싹 무시하고 뭐라 그래요? 야, 그 식이요법 잘 듣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재 상황을 잘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 뭐 음식만으로도 낫는다고. 여러분, 오줌 마셔도 나아요. 예, 네, 오줌 마셔도 낫는 사람 있어요. 전 낫는다는 사실 자체를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왜? 왜 오줌 마시고 낫게? 오줌을 마셔서는 병이 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 오줌 속에 들어있던 성분은 본래 내 몸 속에, 피 속에 녹아있던 성분이야. 근데 그게 나쁜 성분이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콩팥에서 걸러내서 그걸 소변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도로 마신다고 병 날 리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도로 마셔봐야 어떻게 돼요? 내 콩팥이 걸러낸 노폐물을 내가 다시 마시는 거고, 다시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본래 있던 피 속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병이 나요? 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오줌 마시면 병이 낫는다. 라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누구요? 그게 악령이야. 그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요. 누구도 낫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악령은 그런 거짓말, 그래서 악령이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병 나아요. 낫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악령이나 갑시다. 이게 유전자로. 유전자로 뭐가 가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기를 쳤다. 왜? 악령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사기를 치도록 만들었다. 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싶어.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 사기를 치니까, 여러분이 배신을 당하니까, 여러분 속에서 뭐가 울컥하고 올라와요? 예, 배신감, 분노, 증오,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해서 악령을 잘 안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면 다 받아들여. 그래서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하고, 분노, 악령이 주는 분노와 증오를 받으니까,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힌 거. 막혀서 유전자 못 가. 그러니까 유전자 꺼져. 결국 뭐가 막히는 거예요? 생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없었을 때. 생기가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가 자, 활동. 드디어 악령이 성공한 거예요. 왜? 악령이 주는 분노와 증오심을 여러분이 뭐예요?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이러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나 원참 기가 막혀? 죽겠네. 죽을 맛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병이 막 악화되고 고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네. 내가 병이 왜 났을까? 아, 내가 그, 나를 배신한 저 사기꾼을 내가 너무 미워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자연히, 누구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날까?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지. 왜? 저 사람을 용서하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응. 이제 그때가 사단의 위기라. 아니, 하나님 쪽으로 가버리면 큰일이야.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면 또 이제 주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소변요법이 있어. 뇨요법이 있어. 그거 말이야. 헨리 키신저도 자기 오줌 마시고 나왔대. 아,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주위 친구로부터 뉴스타트 소식을 듣고 뉴스타트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다 완료하고 올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악령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거야. 아, 내 오줌이야. 이거는 공짜야. 어? 와,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믿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오줌을 받아가지고 마셨어. 그러면 이 악령이 어떻게 할까요? 와, 이 사람이 믿어주니까. 그리고 오줌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믿고 마시니까. 근데 지금 생명은 여기 와서 막혀 있어. 그렇죠? 악령이 어떻게 해줄까요? 이 사람은 오줌 마시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마셨어. 그럼 여러분이 악령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주죠. 나가주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이 막혀 있다가 어떻게? 하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생명 때문에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오줌 마실 때 악령이 딱 나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아서 뭐라 그래요? 야, 역시 오줌이 효과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것은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이런 확실한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언제든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무당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을 믿으면 무당 말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믿으면 그런 일이 뭐예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잡신의 편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잡신의 지배하에서 잡신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와, 그 무당 용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신. 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집에 우리가 홀딱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려고 그런다. 그럴 때 사단은 더 왕성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가 되면 이거 먹어봐라, 이거 좋다, 막 좋은 게 얼마나 많아, 그거 다 먹다가는 죽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그게 좋은 거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무슨 원칙을 어기면 절제. 절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적당히, 적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필요한 양만 이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야 돼. 소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수 상태 돼버려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소금은 어느 정도는 항상 어떤 인간에게나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 소금이 돈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 만들기 전에는 소금 광산이 있어. 땅 밑에서 소금, 그거 캐가지고 그거 팔았잖아요. 그게 돈이야.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거든요. 자, 산소. 여러분, 산소. 공기 중에 산소 몇 프로게? 예? 20%입니다. 아시죠? 20%. 그래서 하나님이 탁고 20%를 만들어 놨어.
20% 딱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20%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산소예요. 그 이제 산소가 모자라면 죽어, 그렇죠? 그럼 산소 모자라고 죽기 때문에 산소가 이게 참 몸에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산소를 30%짜리 산소를 호흡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몸에 해로워져요, 여러분. 20% 넘어가면 해로워. 20% 이하는 부족해. 체온. 체온. 36점 뭐예요? 36.5도. 그래서 37도 이상 올라가면 이게 해로워. 36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것도 해로워. 이런 거는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워지면 금방 우리 뭐예요? 부채질 하잖아. 왜? 37도 돼간다. 아유, 더워. 그래서 36.5도로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우나에 들어가가지고 땀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 웃기잖아요. 알고 보면 사람들이 웃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우나에 들어가서, 일단 땀을 내면, 땀을 쫙 내면, 땀을 통하여 우리 몸에 불순물들이 빠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억지로 빼려다가는 그 열이 너무 열을 받으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 열치료 그래서 세상에 암 환자를 뭐예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막 뜨거워 죽겠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런 게 처음에 나왔을 땐 그거 한, 그것도 한 30년 됐어요. 한 30년, 25년 전에 그런 치료가 유행했어요. 예. 근데 해보니까 뭐예요? 물론 암세포도 열을 싫어하죠. 모든 세포들은 열을 싫어해요. 사람 세포도 열을 싫어해요. 왜 그렇게 더워야 돼? 그럼 더우면 사람들이 참 이상해. 여름에 날이 더우면 아유 더워 죽겠다. 그래놓고 또 목욕탕에 가서 또 그 더워 죽겠는 걸 그걸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땀 뺀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땀을 빼고 싶으면 잠깐 빼요. 그래서 그 사우나 그 뜨끈뜨끈한 들어가가지고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충분해.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누가 오래 앉아있나 시합하고 있어요. 사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30분 앉아있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소금기가 빠지게 예, 네, 소금이 빠져가지고 어찔어찔해요. 그리고 기력이 팍 빠집니다. 면역력 꽉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한간에서는요, 이 우리 몸을 약하게 하는 비결만 있어요. 강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간단하잖아. 뉴 스타트. 아시겠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적당히 해라.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사우나 들어가서 5분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 체온 올리면,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들은 이 36.5도에서 가장 잘, 그게 가장, 자, 병아리들에게는 38도고 우리는 뭐예요? 36.5도요. 하나님이 다 그 정해놨다고. 그래서 절대로 이거 좋은 거니까 하루에 세 번씩 타 먹어라. 뭐 세상에
뭐, 그 뭐예요? 청국장 알약도 나왔대. 별일이 다 있어요. 그 음식을 약으로 맨데 이거 먹으면 암에 좋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물론 청국장이 암에 좋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자, 실험실 안에서 자 세포 배양 접시가 있었고요. 이 패트리 디시라고 해요. 그 여기 이제 암 세포를 쫙 놓고 청국장 추출물을 청국장 추출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항생제입니다. 청국장이란 게 그게 뭐예요? 곰팡이야. 그렇죠? 그래서 청국장 추출물이란 건 곰팡이 추출물입니다. 여러분, 페니실린, 마이신. 마이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이신. 곰팡이 추출물이라는 뜻이 그게 마이신이에요. 그래서 테라마, 그래서 곰팡이 이름에 따라서 마이신 종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페니실린. 이런 게 다 곰팡이 이름이에요. 페니실리우민. 그러니까 페니실린을 생산하는 곰팡이 이름이 페니실리움이에요. 그래서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가 생산하는 항생물질이 있다. 항생물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 죽이는 물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균도 살아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병균 죽이는 물질이라면 그 항생물질이 들어가면 우리 세포도 죽게 안 죽게? 죽어요. 예. 네. 죽이는 약은 다 같이 죽여요. 그래서, 그래서 청국장에는 곰팡이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발효되고 이제, 근데 청국장 좋은 면도 있는 것이 발효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박테리아들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그 좋은 장내 세균을 형성할 수 있다. 그건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암에 좋다는 거는 장내 세균하고 상관없어. 아시겠죠? 없고 여기 이제 암 세포를 쫙 해놓고 여기다 청국장 추출물 항생제죠. 그러면 암 세포가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쁘죠. 항생제가 들어오니까. 항생제라는 게 암 세포도 죽이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암 세포가 죽어요. 암 세포 죽어. 그럼 박사님 청국장 좋은 거네요.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뉴스타트 배우신 분들. 그렇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이라면 T세포 죽일 수 있을까 안 죽일 수 있을까? 없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여기다가 암세포도 있고 T세포도 있고 이래가지고 청국장 줘보면 암세포도 죽고 청국장 T세포도 죽는 걸 볼 텐데 딱 암세포만 넣어놓고 청국장 주니 암세포만 죽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간에 나가면 온갖 좋다는 게 다 있지만은 그게 진짜 좋으면 제가 여기서 해드리지. 근데 그게 진짜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진짜 좋으면 제가 저쪽 강당 저쪽 구석에다가 매점을 하나 만들면 돼. 그래서 좋은 거 팔면 여러분 수입이 짭짤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벤츠도 가능할 수도 있어. 저는 차마 거짓은 못 하겠어, 솔직히. 예, 네. 그거는 유혹. 그 여러분 이 뉴스타트하면서 제가 유혹을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사님 이 사업 같이 합시다.
박사님이 이게 좋다고 얘기만 해주면 불티나게 뭐예요? 팔릴 테니까. 그래서 이익금을 뭐 60대 40으로 하자든지. 그런 제한이 많죠. 그거 뭐 얼마나 많아요. 박사님이 이 정수기를 좀 좋다고 얘기해주면. 뭐 그런 거 다 받아들이면 저는 돈방 쓰기에 뭐요? 아는 거요. 그러나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제가 뭐 그런 거 팔아먹는 거 없어. 팔아먹는 거는 책밖에 없다고. 이게 이 세상이요. 너무 돈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사실상 돈하고는 상관없는 거. 그게 뭐예요?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그냥 여러분의 마음만 열고 믿음만 가지면 막 공짜로 들어오는 거. 그게 뭐예요? 생명이야. 그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여러분,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이거 좋은 거다. 요즘은 또 뭐, 게르마니움 뭐, 예? 게르마니움 팔찌 또 목걸이, 이것도.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말입니다. 진땀 흘리더라고. 우리는 인정한 바 없습니다. 막 신문에, 테레비에 막 게르마니움 막. 과학자들 나와서 아, 그 아무런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때린다고 막 허풍을 친다고. 특히 건강 분야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왔다 갔다. 막 여러분이 뭐 게르마늄 그 팔찌 사서 끼는 거 뭐 사실상 뭐 그렇게 해로운 것도 뭐예요? 아니고, 뭐, 좋을 것도 없고,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상관하고 싶지 않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데 자꾸 의존하다 보면, 뭐에 의존하는 게 점점 희미해져요? 생명에 의존하는 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예, 이거를 예, 공짜야, 공짜. 여러분의 마음만 열면 들어오는 그 생명. 아, 좋아요. 자.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한 말에 의하면, 건강식이라고 해서, 이상구 박사님이 건강식 강의를 한다고 해서,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을까라는 강의를 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음식이 약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식생활을 어떻게 하면 그게 건강한 식생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이 올 때 가장 좋은 기본 여건으로 갖출 수 있는 식생활이 어떤 식생활이냐 그거를 강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이상적인 기본 여건이 되는 식생활은 첫째, 각종 영양소들의 뭐가 맞아야 되는 거?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균형. 그래서 자. 그러면 영양소에는 뭐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종류가 많죠, 그렇죠? 뭐 비타민에 들어가도 비타민 종류도 뭐 벌써 뭐 20가지가 넘고
예, 뭐 거기다가 뭐 미네랄에 들어간 미네랄 종류도 많고. 그런데 막 가장 크게 봐서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할 때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자,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돼. 이게 균형이 깨지면 굉장히 세포들이 괴로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한 70%, 단백질이 15%, 지방이 15%. 이게 가장 좋은 균형이에요. 어떤 과학자들은 60%, 20%, 20%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50%다. 그리고 단백질이 25%다. 지방이 25%다. 이제 이런 식생활을 하면 지방과 단백질은 너무 많고 탄수화물은 뭐예요? 부족한 게. 이렇게 되면 세포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외부 공기, 오염된 공기를 서울 공기 같은 공기, 이 공기를 마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SOD 유전자, SOD 생각납니까? 예, 가 꺼져가지고 활성산소, 유해산소로부터 보호를 유전자가 못 받을 때 그렇게 되면 금방 암세포로 변질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처럼 이런 균형진, 예, 70, 15, 15. 지금 여러분이 잡수시고 있는 이 식단이 70, 15, 15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오염된 공기나 공기를 마시고 활성산소의 유해산소의 공격을 어지간히 받더라도 하더라도 세포들이 잘 참아내요. 견뎌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소에 뭐를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식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유전자를 제일 많이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알고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분을 태울 때 생산되는 부산물로 생산되는 뭐? 활성산소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 SOD라는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문제는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을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속상하는 일도 뭐예요?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래서 꺼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SOD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자, 이 SOD 유전자 꺼져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일로 땡겨오지 못하면 이게 다 유전자 세포막으로 가서 파괴해서 병을 일으키는데 이 SOD 대용품을 음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이 SOD 같은 물질, 이게 활성산소고, 이 활성산소가 이 파괴를 해요. 세포막을 파괴하거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이 파괴작용을 산화작용이라 그럽니다. 활성산소, 유해산소가 하는 일이 산화시켜서 변질시키는 작용이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SOD라는 산화를 뭐하는 물질? 방지하는 물질. 그래서 저런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SOD 유전자 꺼져버리면 산화 방지가 안 되니까 큰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음식으로부터 이 SOD 대용품 산화 방지제를 음식 속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이라는 물질을 하나님이 음식 속에 꽉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산화 방지 물질의 99.9%는 전부 뭐게? 식물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물성으로 채식으로 하다 보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영양소의 균형이 잡히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몸의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SOD 대용품인 산화 방지제가 충분히 들어있는 것이 채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식보다는 채식이 건강, 유전자를 회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식생활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 건강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건강식 강의 제1부는 마치고, 오늘 오후 시간에 4시에 다시 건강식 제2부를 연속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네.